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건강식으로 이용되는 부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추는 백합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으로 한 번만 씨를 뿌려도 그 다음 해부터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게 됩니다. 국내 전역의 산과 들에서 자생하고 현재는 찾는 분들이 많아 농가에서 대량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정구지와 솔부채 부초 난총이라 부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짠편으로 간과 폐, 신장에 들어갑니다. 부추의 함유된 당질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의 단당류로 되어 있고 비타민 A와 C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옛고서에 부추로 생즙을 내어 마시면 천식을 다스리고 어독을 풀며 소갈과 도안을 그치게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신장을 보하며 폐의 기운을 돕고 담을 제거해 모든 혈증을 다스리게 됩니다. 부추의 한자명은 기양초와 장양초로 이는 정력에 좋은 채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과 비슷한 강장의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심통을 완화시키고 복부의 냉증을 개선하는 강력한 강정 및 강장제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기능장애 중 양기 허약증 후군에 좋으며 정력이 자꾸 떨어지고 정액량이 줄어들 때 부추로 죽을 쏘아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요통과 대하증을 동반한 여성요통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계속 장복하면 정력과 허리가 매우 튼튼해집니다. 더불어 신장 이상과 전립선의 기능이 매우 좋질 못해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잔변감이 남는 경우에 야간빈뇨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액 부족과 무정자증에는 흰죽을 쏘아서 1회 10g을 가루내어 주위에 뿌린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용하면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립선과 빈뇨증에는 부추씨 3g을 한 잔에 물에 넣고 절반으로 다려 한 번에 마셔도 좋고, 또는 부추씨를 볶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5g씩 복용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부추는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모자라서 뱃속이 냉하면서 허리가 몹시 약할 때 좋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추를 익혀 먹으면 위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위장의 소화를 촉진시키며 장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보고에서는 농농균에 감염된 환자 2명을 치료해서 모두 효과가 있었고 장 속에 어혈을 내리거나 빈혈을 개선시키기도 했습니다. 부추의 독특한 냄새를 생성하는 유아알린 성분은 몸에 흡수되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피를 배출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부정과 어혈 등에 의해 야기된 신경통이나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청주를 조금 섞어 마시면 효과적이고, 부추 생즙에 굵은 소금과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요통이 심한 생리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적당량의 물을 넣어서 희석시켜 마셔도 됩니다. 부추는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부드러운 잎을 잘라서 나물이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부추잡채와 부추나물 김치, 겉절이 전 등의 여러가지 양념 재료에 넣고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의 채소라해 김치로 만들어 오랫동안 먹으면 장수한다고 했을 정도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부추김치를 담그실 경우에는 먼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흙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양념 재료에는 대파와 당근, 양파를 얇게 썰면 되고 액젓 및 효소 등을 배합해 간단히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추는 마늘과 서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면서 비슷한 작용이 있으니 마늘은 빼고 담그는 게 좋습니다. 고춧가루는 그대로 쓰거나 때론 건고추를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하면 되고 김치 양념처럼 만들어 비벼야 맛이 있습니다. 부추 양념은 자기 취향껏 적절히 넣어서 버무리면 되고,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담그거나 이처럼 그대로 길쭉하게 담그셔도 됩니다. 참깨는 중간에 한 번씩 골고루 넣어주면 되고 고소하면서 맛을 한층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열이 많이 나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열을 내는 소고기와 꿀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 소화불량과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끝으로 고서에는 조혈작용이 있으므로 응원의 창양 홍종한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